사장님의 비즈니스 성장 비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멋지게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그제 큐티브 3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유경란입니다. 네, 이제 글로벌 컨벤션이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준비 잘 하고 계시나요? 네. 우리가 가야 할 경비를 마련할 수 있게 유산화에서 30주년의 기념으로 뭘 줬죠? 네, 추가 비씨를 줬어요. 우리는 그걸로 6번의 주급을 더 받아서 미국 갈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계신가요? 네. 이번 주 주급으로 다음 주, 다음 주 주급으로 그 다음 주. 여러분들 미국 가서 뭘 살지, 뭘 볼지 추가 비씨로 상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에 또 얼만큼 저도 많은 비전을 받아올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컨벤션입니다.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였습니다. 네, 대기업에 입사했으니 나는 이제 정년까지 다 끝났다. 버티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저보다 30년 더 근무한 선배 직장 상사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근무 후에 편안한 노후가 아니라 또다시 노인병원으로 요양병원으로 재취업하는 선배를 보면서 아, 내가 선택한 이 직업은 나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7년의 직장 생활 끝에 저는 자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선택한 빠르게 굵게 노후를 준비하기 이 방법 어떻게 됐을까요? 자영업도 어땠을까요? 대성공이 됐을까요? 네, 28살에 시작한 저의 선택은 대성공이었습니다. 28살에 연봉 2억, 괜찮나요? 네, 부러우시죠? 네, 그 시간도 기쁨의 시간도 잠시 시간의 자유가 없이 오롯이 저의 노동으로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던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유산아를 만나게 됐고 유산화가 소득이 되는 일임을 알게 됐고 돈은 몸을 써서만 버는 게 아니라 돈은 시간의 자유도 얻을 수 있는 소득원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저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네. 부업으로 시작했던 유산화, 여러분도 부업이신가요? 누군가의 엄마로 시작한다면, 주부로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부업이겠죠. 그렇죠? 네. 저도 이 부업으로 했던 이 유산화 사업이 제가 직업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직업에서 유산화의 전업으로 바꾸고 싶으신가요? 네. 저도 너무너무너무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2016년도에 마사지 샵을 문을 닫고 제가 미국으로 직접 확인을 하러 갑니다. 수입에 10,000,000원을 접고 가는 제 마음 속에 굳은 결단이 있었어요. 내가 10,000,000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평생 쓸 돈을 다 벌어오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떠납니다. 처음으로 2016년 8월에 글로벌 컨벤션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비즈니스 가이드로만 봤던 유산화, 동영상으로만 봤던 유산화, 직접 보고 느끼고 아마 그때 보았던 유산화의 확신과 열정이 지금의 저와 제 팀을 만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유산화를 처음 접하고 시작하는 시기는 다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한 번도 본사에 다녀오지 못한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단순하게 남이 하는 일이니까 그냥 쉽게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내가 이거 아니면 나는 답이 없다, 인생을 걸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20에서 40만 원으로 오토십을 유지하시고 후원 순항을 받으시고요. 저와 기타 다이아몬드 사장님들도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틀리겠죠. 20에서 40이 아니라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들였다고 생각하고 비즈니스에 임하시는 분도 계시고 누군가는 내가 본점만 찾아야 되겠다, 나는 제품만 공짜로 먹어야 되겠다,
나는 20에서 40만 원만 벌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의 마음에 따라서 결과는 정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사람의 마음이 다른데 결과가 같을까요? 네, 정말 다를 거예요. 제가 제 파트너분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분이 빌리버 때예요. 여러분 빌리버라는 직급 경험해 보셨나요? 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앞에 한 달 뒤에 유산화 컨벤션이 열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500만 원을 들여서 결단을 하시고 미국을 가실 의향 있으신가요? 네, 아마도 망설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빌리버인 파트너분에게 지나가는 말로 저도 확신 있게 말은 못하고 파트너님도 함께 가서 비전을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나 그 빌리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더라고요. 그 제가 지나가는 말로 소근소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제가 마이크를 크게 대고 그 귀에 마음에 강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리더님 함께 떠나요. 리더님이 다녀오셔야 리더님이 바라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분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분의 상황에서는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갈 수 있는 돈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갈 수 없었던 상황들, 아이들, 남편, 빌리버도 갈 수 있나? 낮은 직급도 참여해도 되나? 내가 가서 마치 손님처럼 그냥 지나다니다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수없이 많은 갈 수 없는 이유들이 많았던 그에게 저의 말이 가슴에 꽂히고 나서 생각 하나가 바뀌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갈 수밖에 없는 사연으로 바뀌었대요. 아이들에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고 가능한 걸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가야 했고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했기에 가야 했고 본인이 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로 바뀌면서 모든 비행기 표부터 사업을 진행한 지 한 2, 3개월밖에 안 된 이 빌리버 분에게 5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가게 됩니다. 네, 이러한 생각들을 하다 보니 더 간절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이 컨벤션 현장에 도착해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한 번도 안 가신 분들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그 현장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이분도 아무 정보를 듣지 못하고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분에게 가장 동기부여됐던 것 그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들도 기대하세요. 컨벤션 현장에 가보면 직급에 따라서 목걸이 색깔이 다릅니다. 네. 골드 전까지는 직급이 똑같아요. 색깔이. 이그젯 골드부터 달라요. 그리고 루비도 다르고 에메랄드도 다르고 다이아몬드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빌리버로 갔잖아요. 그래서 유산화의 대표적인 색깔 뭐예요? 네, 파란 줄도 영광이죠. 유산화 회원이 아니면 파란 줄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파란 줄로 처음에 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알게 됩니다. 내가 유산화에서 달성한 성장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라운지도 다르고 물건을 샀을 때 계산하는 줄도 다르고 너무 놀라우시죠? 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등록 내가 처음 그 컨벤션장에 가서 등록하는 것도 목걸이 색깔에 따라서 줄이 길고 짧고 초스피드가 다릅니다. 네, 이분이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정말 내가 유산화 안에서 나이도 학벌도 인종도 중요하지 않구나. 유산화에서 이뤄낸 결과만을 가지고 각각의 대우를 해주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비전이었대요. 네, 이 안에서 내가 노력만 한다면 나는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들 유산화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싶으신가요? 네. 목걸이 줄로 신분 상승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여러분들은 어떤 목걸이를 차고 싶으세요? 참고로 골드는 노란색, 루비는 무슨 색? 빨간색. 에메랄드는 무슨 색? 네. 다이아는 무슨 색? 네. 이그제큐티브는 무지개 빛깔이에요. 네, 가장 좋은 라운지를 쓸 수 있습니다. 식사까지 제공이 되고, 피곤하면 마사지도 받을 수 있고, 갈증이 나면 유산화에 에너지 드링크도 수시로 먹을 수 있고, 짐이 무거우면 짐도 수시로 맡길 수 있고, 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입니다. 안정적으로 소득을 받아가는 사람에게 가장의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죠. 골드 이그제큐티브나 이그제큐티브 다이아몬드나 텐스타 이그제큐티브나 똑같은 라운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적어도 이그제큐티브 골드가 되셔야 됩니다. 6주 만에는 가기 힘들지만 다음 5년 뒤에 컨벤션에는 여러분들은 확실한 그 계급 사회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유산화에서 내가 드린 노력으로 내가 결과를 인정받고 대우를 받는 거에 이분은 가장 큰 의미를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엔 혼자 갔어요. 그리고 그 목걸이를 기필코 색깔을 내가 바꿔서 내년에 오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은 파트너 두 분과 함께 여전히 파란색의 실버로 갑니다. 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노란 줄을 차고 가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은 이그제큐티브 골드가 돼서 무지갯빛 그 목걸이를 차고 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올해는 빨간 줄을 차는 그녀가 되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그분이 이 자리에 계세요. 그 빌리버. 너무 늦게 결정해서 티켓 양도도 안 돼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참여했던 분이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죠. 만약에 그분이 첫 컨벤션에 가지 못했다면, 그런 굳은 마음가짐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루비 디렉터가 되었을까요? 네. 가지 못할 이유들이 있지만 내가 결단 하나만 내리면 모든 게 가고자 하는 이유로 바뀐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유산화를 시작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결단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결단들이 본인 마음속에 진심으로 남아있어서 유산화 사업의 함에 있어 언제나 본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요즘 내 돈 내 산이란 말이 있죠. 내 돈을 들여서 내 손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본인이 하는 유산화 꼭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업자였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마사지 샵을 운영하면서 한 달 수입이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직업을 바꾸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1, 2만 원이 없어서 걱정하고요. 돈이 많은 사람은 1, 2억이 없어서 걱정한대요.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과연 제가 2천만 원 가까이 수입을 벌고 있었지만 내가 이 유산화라는 일로 직업을 바꿀 수 있을까가 유산화를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생각이에요. 그리고 유산화의 시간을 1시간, 2시간 쓸 때마다 내 소득이 계속 조금 시간을 못 쓰며 있어 줄어든 상황에서 내가 하는 게 잘하는 걸까? 지금 내가 2천만 원 벌고 있는데 그냥 이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회사가 정말 내가 들은 것처럼 정직한 회사고 밝은 회사인지, 지금의 직업을 내려놓고 유산화에 시간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돈을 이렇게 잘 벌지만 점점 버거워지는 육체적인 노동, 정말 화장실도 갈 수 없을 정도로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그 노동, 또 젓가락질도 하지 못할 만큼 아파오는 그 통증, 이런 것들이 정말 제가 선택장애가 오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지만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유산화라는 것을 확인하고 오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유산화 비즈니스 임하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마음가짐 하나에 따라서 우리는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결단하셨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죠? 네.
내가 하려는 이 사업에 수억을 투자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떤 것보다 유산화가 1순위가 되실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만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컨벤션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전 세계 수많은 리더들이 엘리트 보너스를 받으면서 레코니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무대에서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리라. 저 자리에 내가 가겠다. 내가 가겠다라는 마음을 드니까 엘리트 보너스는 어떤 사람이 받는 걸까 하고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글로벌 컨벤션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귀로,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시작하는 이 비즈니스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업으로 시작했는데요. 4년 반 만에 에메랄드라는 직급을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주급으로 저는 마사지 샵을 넘깁니다. 네. 그래서 오롯이 유산화를 전업으로 하게 돼요.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직업을 바꾸게 되는 순간이에요. 선명하게 보고 온 유산화 글로벌 컨벤션. 저에게 끊임없이 방법을 찾게 했고요. 힘들 때마다 기름을 불어 넣어준 것이 바로 그 글로벌 컨벤션의 현장이었습니다. 가끔 일하면서 가시밭길이 나올 때면 그 선명하게 보고 온 태극기를 휘날리는 그 성공자들의 모습을 상상했고요. 다음 글로벌 컨벤션의 성공자의 주인공은 반드시 유경란이 되리라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아주 피눈물이 나는 다짐. 느끼셨나요? 네, 지금 생각에도 피눈물이 납니다. 아주. 네. 자, 여러분 보이세요? 저 굵은 팔뚝에서 느껴지는 당당함. 네. 느껴지시나요? 네. 지금도 저 태극기를 휘날리던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드디어 내가 해냈다. 나는 성공자가 됐다. 누군가가 꿈에 그리워하는 사람이 유경란 나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꿈만 같았고요. 네. 네. 저에게 엄청 많은 칭찬을 했어요. 정말 잘 안했다. 고생 많았다. 혼신의 힘을 다했던 그 시간들. 또 때로는 의미 없게 보냈던 시간들이 쌓여서 훗날 보상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내는 시간들이 의미 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100만 원 확률도 낮은데 한 명 준다는데 내가 여기에 왜 앉아있나. 네, 유산화 코리아 너무합니다. 5명은 줘야지. 그죠? 네. 저는 최소 2명은 줄 줄 알았어요. 한 명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상상하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유산화가 보상을 해줍니다. 저 태극기를 휘날리는 나의 모습. 외국에 나가니 저 태극기가 왜 이렇게 애국심이 생기는지 정말 태극기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제가. 다음 달 글로벌 컨벤션에 다녀오시면 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아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를 전달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성공 확률은 99%입니다. 네. 지금 저를 지금까지 성장하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게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줬던 비즈니스의 모멘텀은 거창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제가 다이아몬드 여행을 갔을 때 아시아 총괄 사장님 데보라우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리더가 만족하는 순간 팀의 성장은 없다. 리더가 기초를 하지 않고 관리자 모드로 일을 하면 팀의 성장은 멈춘다. 저는 현재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의 다운라운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파트너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늘 기초에 충실합니다. 매 순간 PPPS, 즉 매칭 보너스를 계속한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현장에서 신규를 찾고 성장시키고 또 신규를 찾고 성장시키고 현장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해오면서 파트너들과 함께 방법을 찾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죠. 저 또한 기본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기본을 지속하는 것이 제 비즈니스의 성장의 모멘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단지 그러한 것들이 시간 속에서 아직 쌓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보상에 안 온 것뿐이지 시간 속에서 반드시 엄청난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의 영웅은 어떤 사람을 영웅이라고 할까요?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승리한 사람? 네, 전쟁을 싸움을 잘한 사람? 아니요. 남보다 칼을 1초 먼저 뽑아서 나가자! 한 사람이 영웅이래요. 네. 지금 망설이는 1초 때문에 글로벌 컨벤션의 기회를 5년이나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 만약에 망설이고 있다면 오늘 본인이 가야 하지 못할 이유를 반드시 가야 할 이유로 바꾸셔서 꼭 미국 글로벌 컨벤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